자꾸 이렇게 잇몸질환? 잇몸질환이라고 해야 되나? 잇몸질환? 그다음에 눈, 눈병질환. 이런 쪽이 좀 많이 오실 것 약간 같아요. 염증성 같은. 네네. 잘안 씻으시나? 왜 자꾸 이쪽으로 오지? 좀 이제 그쪽으로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또 양력 7월 운세. 네. 저번 시간에는 이제 쥐디랑 소띠 해주셨는데, 네네.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띠인가요? 이번에는 이제 산에 사는, 그런, 산에 사는. 산에 사는 동물띠? 범띠하고 토끼띠요. 이번에는 매화신년과 오방지점 좀 봐볼까? 좋네요. 우선에는 이제 범띠분들, 범띠분들 7월 양력 7월 운세 5반기로 좀 금전운 좀 한번 봐볼게요. 이렇게 금전운을 보면은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거좀잘 챙겨야 돼. 내 통장에 있는 거, 나한테 지금 현재 내 용돈 주머니에 있는 거, 새로운 투자 뭐 계획 이런 건좀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나한테 갖고 있는 문서만으로도 지금 그것만 단돌이를 좀잘 해도 돈 버는 거야. 그러니 7월에는 내가 어디에다가 새롭게 계획 투자를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 양력 7월에 나한테 금전운을 보자고 하면은 좀 빌고 가라 그래. 좀 많이 좀 빌고 가라 그래. 나한테 새로운 계약건이나 뭐 거래처에서 내가 승진 뭐 이런 거에나 이런 걸 봤을 때나 혼자 임금은 절대 안 돼. 협력자, 조력자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요. 그래도 내가 맨날 매하신냐고 그래요. 너 도와주는 거 조상님밖에 없어 그러잖아요. 맞아요. 좀 기도 발언 좀 많이 하면서 좀 기도 발언 좀 많이 하면서 또 용궁 기도 같은 거 내가 방생 같은 거 좋다 그랬잖아요. 이런 것좀 해가면서 좀 내가 무슨 승리 기원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래 계약이 있거나 이럴 때 좀, 좀 빌고 좀 기도 좀 하고 나면은 좀 나한테 기운세가 좀 많이 돌아가고 좀 나한테 많이 좋은 방면으로 좀 많이 오실 것도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애정운으로 봐볼까? 우리 범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못 살겠어. 자꾸 조상에서도 엮어주려고 그러고, 솔로인 분들도 좀 괜찮아요. 자꾸 새로운 인연이 자꾸 다. 그렇다고 너무 많다고 해서 고르면 안 된다.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연이다서 만났을 때 그분한테 좀 최선을 좀다 하시라 해요. 하시라고 하네요. 우리 할머니 또 사투리 쓰셔가지고 미치겠다. 좀 새로운 사람 너무 고르려고 하지 말고, 지금 현재 내가 애인이 있어? 남편이 있어? 마누라가 있어? 나한테 지금 있는 분한테 좀 최선을 좀다 하시고. 아, 토끼띠 애정운으로 좀 볼게요. 뭔가 말다툼도 많아. 이 양반들 자꾸 내 의견 충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네요. 그러니까 내가 뭐내일 부분에서 서로의 각자 일은 바깥에서 해결하고 와야지 그 일을 내 집안까지 끌고 오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다툼은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건강운 쪽으로 한번 봐볼까요? 우리 범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매하신냐고 이렇게 봤을 때좀 질병 쪽 그쪽으로 조금 안 좋으세요. 특히 뭐 눈병 아니면은 이제 뭐 자꾸 이렇게 잇몸질환이라고 해야 되나? 잇몸질환 그다음에 눈, 눈병질환 이런 쪽이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요. 약간 염증성 같은. 네네. 범띠분들이. 토끼띠 아니고 범띠분들이요. 내가 지금 두 띠씩 얘기를 하니까. 그리고 그런 쪽으로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잘안 씻으시나? 왜 자꾸 이쪽으로 오지? 좀 이제 그쪽으로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 여행 조심하시래요. 여행에서 토끼띠분들 자꾸 내가 장거리, 단거리, 장거리 이런 쪽에서 사고, 교통사고 이런 쪽. 내가 횡단보도를 내가 두 다리로 건너더라도 내가 신호 잘 지키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운전을 하시더라도 교통사고 앞뒤 전방 잘 보면 괜찮잖아요. 그리고 속도 제대로 지키시면서 이렇게 지키시면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. 자꾸 이렇게 나한테 사고수가 많이 들어와요.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. 그쵸. 아, 요즘 진짜 위험해요, 진짜. 네네. 그쪽으로 해서 좀 오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. 다른 거 질병 쪽으로는 크게 보이는 거는 없으세요.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, 지난번 시간에도 내가 쥐띠, 소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애정운에서 자꾸 새로운 사람 뭐 많은 대화 뭐 이런 거뭐 맞아요. 헤어진 연인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고 막 그랬는데도 요번 양력 7월에도 범띠, 토끼띠 분들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네. 7월에는 좀 예쁜 사람들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매화신녀가 오방지 점사로 두띠 한번 풀어봤어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